입술과 정맥을 하면 오히려 화장이 다해 보여요. 이렇게. 예. 이렇게만 해도 지금 눈썹만 안 그렸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어때요?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그때 베이스 할 때 첫 시간에 아마 눈썹을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화장 다 해놓으니까 눈썹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눈썹을 하다 보면 안 그려지면 다른 것도 진도가 안 나거든요. 우리 시험 볼 때 요령 있잖아요. 어려운 거 자꾸 잊지 말고 네. 쉬운 거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으면 네, 눈썹을 그러니까 다른 어려운 문제를 푼다. 똑같아요. 눈썹은 이렇게 어떻게 점으로 이렇게 찍어주듯이 빈틈만 이렇게 메꿔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눈썹 몇 번 제가 안 했는데도 빈틈만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려주시고요. 네. 이런 펜슬로 비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오른쪽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금 눈썹 이렇게 마무리를 그리니까 어때요?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여기에 더 볼륨감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스카라. 네. 아이라인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스피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네. 이런 포인트 화장이지 마스카라는 얼마 안 걸리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있다면 그렇죠. 이것부터 해놓고 대부분.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예. 마스카라 하고 지금 제가 하는 거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10분도 안 걸렸죠. 10분이면 그렇죠. 5분 정도 예. 안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제가 테크닉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대로 하시면 요령대로만 하시면 예. 눈썹을 나중에 하시고 색조 먼저 해놓으시고 눈썹을 나중에 하시면 오히려 메이크업이 재밌고 또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를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대충 손으로 그렇죠. 펴바른 정도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입술을 대신 좀 약간 그 포인트를 묘사하고요. 포인트로 좀 진하게. 예, 예. 예. 아, 근데도 훨씬 더 화사한 느낌이고 또 예의를 갖췄다는 느낌이 그렇죠. 단정해 보이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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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파티 메이크업하고 스피드 메이크업 두 가지 배워봤는데요. 그 하는 방법 다시 한번 그 화면 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파티나 모임에 참석하는 날에는 화장에 더더욱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통일하는 것이 세련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의상과 화장, 소품, 악세사리를 모두 같은 색으로 통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 포인트를 줘서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5분 안에 완성하는 초스피드 메이크업도 알고 보면 간단한데요. 먼저 베이스로 피부톤을 정리하고 파우더는 퍼프로 쓸어내듯 살짝만 바릅니다. 그리고 크림 타입의 섀도우를 손으로 펴바른 후 볼에도 살짝 발라주면 끝!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이 좀 약한 것 같다면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하지만 립 라이너는 바르지 말고 립스틱을 솔에 묻혀 바른 다음 입술선을 따라 지우듯 살짝 훑어주면 자연스럽고도 멋스러운 메이크업이 금세 완성됩니다. 예, 일주일 동안 그 메이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봤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는 저도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한테도 정말 좋은 정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경 씨는 뭐 색조 예. 메이크업을 물론 안 하시지만 예. 그래도 뭐 그 많이 방송 좀 메이크업에 예, 관심이 놀라셨잖아요. 있는데요. 예. 저도 몰랐던 거 많이 배웠고요. 네. 특히 방금 전에 배웠던 스피드 메이크업. 네. 야, 요거 방송 보신 분들은 아, 저거구나 하고 야,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뭐 때와 장소에 맞는 메이크업까지 진짜 그 많은 것을 선생님 가르쳐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서 좀 강조할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모임에 나가실 때나 파티나 이런 행사에 그 성향을 꼭 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연예인이 아니고 나는 뭐 미용실을 자주 안 가고 좋은 제품이 없기 때문에 화장을 못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단돈 만 원, 2만 원으로도 얼마든지 집에서 스피드 메이크업 또 파티 메이크업 뭐 내추럴 메이크업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좀 자신감을 갖고요. 한번 배운 대로 우리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방송을 했는데 한번 가감할 네. 기존의 걸 버리고요. 예. 왜냐면 계속 자기 것만 고집하는 분이 있어요. 네. 테크닉이. 예. 근데 사실 기존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좀 받아들여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좀 변화를 좋아하면서 약간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재미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 가을을 맞아서
그 뭐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여자들한테도 정말 얼마나 그 좋은 그 기분을 들게 그렇죠. 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멋진 한번 미인으로 탈바꿈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동안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이크업 예. 아티스트 이유정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개그맨 문경훈 씨 두 분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기존의 화장대 위를 한번 이제 정리 좀 해보시죠. 그 전에 쓰지 않는다고 구석에 처박아뒀던 그런 화장품 있으시면은 좀 과감히 써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배웠던 메이크업 방법을 활용을 해서 좀 잘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집에서 맥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요, 맥주 만들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